어쨌든 마태복음 5장 흔히들 교인들이 얘기하기를 팔복이라고.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 팔복인데 복이 뭔가? 이 팔복이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면 절대로 팔복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팔복은 무슨식 복이게? 네. 뭐 흔히 뭐 불교식 복이다, 뭐 그렇게. 뭐 재복, 여복, 출세복, 뭐 이런 식으로 복을 생각할 때 여덟 가지 복이다. 근데 그런 개념으로 복을 생각하면 성경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그것부터 알아야 돼. 그걸 알면 팔복이라는 말이 정말 복을 오해한 말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복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사실 복이란 것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뭘 줄 때 복 줬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 생명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오면 모든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켜지고, 그래서 세포들이 활동을 시작해야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꺼져 있는 유전자들이 다시 켜져야 면역력이, 그 눌러져서 약화되었던 면역력이 다시 강화되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점점 희미해지면, 약해지면 모든 유전자들이 서서히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기가 넘쳐야 된다. 여러분이 투병해서 이기려면 생기가 넘쳐야 되는데, 그 생기가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야만,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야만 제일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가라사대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복을 주어 가라사대. 예. 복을 준 결과가 뭐예요? 생육과 번성. 생육과 번성을 하려면 유전자가 아주 100%
잘 활발하게 작동을 해야 임신을 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을 주면 생육 번성한다. 그래서 복은 생명이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그 복은 생명이고 이렇게 보면 시편 시편 133편을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계속 받으면 우리는 안 죽어요. 그러면 영생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곧 무엇이라? 영생이라. 이거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복이다. 뭐 출세하고 여자가 줄줄 따르고 자식이 많고 뭐 남편복 뭐 마누라복 이래 사는 거는 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 복이 생명을 즉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그래서 그런 게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여덟 가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이 팔복. 이란 게 뭐냐? 자, 이 팔복은, 소위 팔복은, 근데 팔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군중들 앞에서 하는 그 하늘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이거를 다 밝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확실하게 밝혀서 사람들이 생명을 받도록. 생명을 받도록 하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무엇을 보여주면 돼? 사랑을. 어떤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그거를 나타내 보여주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즉,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유케 하기 위하여,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러 보여주러 오셨다.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줘야 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생명을 자기 생명을 버려야 되고 우리 인간 쪽에서는 그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목숨을 버리고 그 예수님이 버리신 목숨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히 그 생명을 실천에 옮기셨기 때문에 즉 무조건적 사랑을 철저히 실천에 완벽하게 실천에 옮기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요. 그래서
죽으면서도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뭐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말이 그냥 뭐 높은 데 올라갔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산,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럴 때 뭐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산 그러면 성경에서는 주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 네. 그래서 Holy Mountain, 성산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곳 모리아 산이라는 산에 있었어. 그 산 그러면 성전을 뜻하는 것이고 산으로 가라면 성전으로 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하는 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사. 제사가 뭐예요? 성경의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그래서 그 성전 제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세상에 하나님인 자신이 제물이 되는 제사.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제사. 그래서 그거를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전체는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야. 요한복음 2장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슬람 성전 뭐 이런 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남아 있게 없게. 왜? 예루살렘 성전 없어요. 왜 없을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기록해서 주셨다, 모세에게. 십계명 그 두 돌판 있게 없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손가락을 썼다며. 그런 것 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 그때 그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대. 근데, 성전 지금
없어요. 응. 흔적도 없어.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들은요, 그렇게 귀한 성전 다 남아있어요. 네. 그렇죠? 이집트 가면 뭐요? 신전들 다 있어.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기독교는 흔적도 없어요. 십계명도 흔적도 없고. 그 십계명을 보관하고 있는 궤를 언약궤로 그것도 없어요. 그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약궤가 그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 그거는 모두가 다 상징물일 뿐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 네, 그 언약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왜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거는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이기 때문에. 실물이 오면, 뭐요? 상징했던 거는 이제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그것이 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즉, 뭐만 알면 된다? 누구만 알면 된다? 예수님만 알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게 전부야. 응? 그래서 사실, 성지순례를 저도 가봤는데, 이, 우리가 성지, 그러면,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성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성지가 파괴돼 버려요. 예수님 오시고 35년 후에 성지는 완전히 파괴돼, 불타고 파괴돼. 로마가 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아시겠죠? 없어요. 그 불타면서 아마 그때 그 언약궤도 십계명이 들은 두 돌판도 예루살렘 그 지성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도 다 아마 불타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자. 왜 없어진다고요? 상징물을 숭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상징물이면 그거 모두가 뭐예요, 다? 우상이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을 헐어라. 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되는 건 줄 알아요? 그 당시에 돌 맞아 죽어요. 그 예수님이 자,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워버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이것을 3일 만에 어떻게 세우겠단 말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란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성전을 향해. 여러분, 이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뭐 다섯 번씩인가? 어느 쪽을 향하여? 예. 네. 성전을 향하여. 세계 온 이슬람 국가, 이슬람 사람들은 다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네 마음 속에 계시니까. 그리고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네 몸이 성전이다. 아, 이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이런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유물들, 예, 없어요. 그 열삼 성도 싹 없어요.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예, 이제 사도 요한이 예,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을 잘 보셨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 개념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거 참, 이건 기독교 본질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건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부터가 건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회, 그러면 누구를 가르치게? 각자가 다 성전 아니에요. 그 요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임. 그러니까 그 모임이, 여기도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에 뭐 간판 없죠. 십자가 뭐 안 붙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의 몇 명 안 돼도 두세 명만 모여도 그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는 그래서 뭐 사람들이 건물 하나 짓고 뭐 굉장히 하나님한테 큰일 한 걸로 생각해. 이제 그런 그래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지었다. 교회는 누구를 뜻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뜻하는. 이제 참 수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나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백 킬로 동쪽으로
다 잡혀가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들을 그 이방 나라 가운데로 흩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이 갈 나라들에서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그 엉뚱한 이방 외국으로 포로 노예가 되어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가서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 하나님이 성소예요. 그렇죠? 그 이제 이런 걸 모르면 지금 이제 기독교의 어떤 분파들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뭐 또 이래 쌓는 그러니까 이 성전 숭배 사상.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성령의 경험을 해 보셨나 그런 의심을 해요. 왜 성경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정치가로서 트럼프를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도 미국 대사관을 어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어.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이 뭐 환호를 하고 그런데 그것도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죠? 예수께서 불쌍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니 예. 예. 산에 앉으셨다는 말은 내가 바로 성전이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자,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 산이 진짜 뭐예요? 성전이 있는 산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하잘것없는 뭐 하는 사람들이요? 어부들, 사람들의 증오를 받고 있는 세리, 예.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로 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뭐예요? 뭐 신학 박사가 아니야? 서기관, 뭐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뭐,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그들의 모든 그 소원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사람들. 그래서 어부라는 자기 직업까지도 관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아시겠죠? 자,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드디어 준비는 다 됐어요. 예수께서 무엇을 열어?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을. 입을 열어. 여러분, 입을 열어. 지금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럼 뭐 예수님이 자 강의를 하면 강의는 이상구의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뭐 가르침은 모두가 다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뭐. 그런데 왜 여기서 구태여 입을 열어? 성경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네가 이 돌들을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면서 거부해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생명으로 산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같은 말이라도, 같은 성경절이라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야 그게 진짜야. 아시겠죠? 인간들의 입에서 성경절이 튀어나오면, 예수님이 실제로 원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 예수님의 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엄마 입에서 나오면 어떤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응? 그 말인데, 여러분. 그 말이, 예? 그 말이,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면 그 무슨 말이에요? 저주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얼마나 오래 사나 보자. 이건 뭐냐면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있는 뭐가 중요하다? 영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때는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랑이다.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을 깊이 이해를 못하면 참으로 헷갈리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번역부터가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번역이에요. 이 번역대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는데 누가 심령이 가난한지를 어떻게 보고 요놈은 심령이 가난하고 요놈한테는 복을 주자. 요놈은 심령이 안 가난하구나. 복 주지 말자. 이런 식이 무슨 식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복을 받으려고 하면 뭐가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주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줍니까? 모든 사람에게 줘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를 하나님이 골라서 복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나도 심령이 가난해질란다.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어떻게 욕심을 버리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야, 욕심을 버려야 복을 주는가 봐.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복 받지 않고 내가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내 욕심을 버릴 수 있고 또 욕심을 버려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뭐 이렇게 도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해.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철저히 조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보면 이게 본래는 무조건적 얘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 성경은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조금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게 된 것은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야, 영이 가난하면 천국 가는구나. 영이 가난하면 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 과연 이런 뜻일까? 그 말은 내 마음을 다 비워야만 천국 가는구나. 욕심을 다 비워야만 천국 가는구나. 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상구가 이상구 자신을 보면 천국 못 가요. 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어릴 때 하도 가난하게 커가지고, 이 밥상에 둘러 앉으면, 제일 맛있게 생긴 거, 제일 큰 거를 빨리 집어야 돼. 그렇죠? 그게 아주 본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가끔 바나나가 나오는데 싹 보고 어떻게 제일 자기 익은 거를 집어야 돼. 그 이래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도무지 그게 다 몸에 배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제일 잘 익은 거 집어. 또 도로 놀라니까 그것도 어색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구 박사를 아무리 훌륭하게 봐도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서 마음의 저변을 보면 다 이기적이에요. 이제 그럴 때 나도 뭐예요? 죄인임이 분명해. 네. 그럼 마음 다 비워야 된다며. 안 비워지는데 어떡할 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번역이 이대로 맞다면 저는 일찌감치 뭐예요? 포기, 사표.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네. 아니, 그럼 애통이란 건 뭐예요? 슬퍼하고
아파해야 된대. 뭐 술 빼고 아픈 거 별로 없는데. 그래야만 천국 간대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걸 딱 보는 순간 희망이 생겼어. 아, 이게 조건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뭔가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그 깊은 뜻을 이해 못하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번역했구나. 딱 그걸 느낄 수 있고 그러면 뭐지? 딱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야, 어떻게 돼 있나? Blessed.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은 blessing입니다. Blessing. Blessing. 혹은 bless.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blessed, 여긴 blessed라고 되어 있죠. blessed 하면 뭐예요? 복 받은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You are blessed. 당신은 복 받은 자야. 할 때 you are blessed. 자, 그러면 blessed 자, blessed 복받은 자들은 이 말입니다. 영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와, 복 받은 자들 복을 받아야만 영이 가난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이 가난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들이다. 그 제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이상구 박사라도 이 속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어? 아직도 욕심이 들어앉아 있어. 그렇죠. 욕심이 들어앉아. 그거는 뭐 때문에 이상구가 그거를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이 제가 바나나 잘 익은 거 고르면 성령이 뭐라 그래요? 상구야, 너 웃기네? 그럼 제가 머리를, 그러네요, 진짜. 제가 비슷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임선생은 옛날에 이 주먹하면은, 예, 네. 아무도 못 닿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야, 이 새끼야! 하고 달려드는, 하면은, 이제,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끼! 그래서 요즘은 주먹이 울어. 네. 주먹이 울면서 하나님이 우리 염생 뭐 뭐라 그러게? 힘들지? 성질 죽이기 힘들지?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성령과 악령의 그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그 어떤 놈이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옛날에는 집에서 왕이야. 집에 딱 들어가면 마누라하고 애들이 어떻게 슬슬 켜. 이제는 그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지가 다 청소하고 어떤 때는 어떤 때는 또 열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자기의 모함을 느껴 부족함을 느껴요. 왜? 옛날에는 당연히 뭐 내가 왜 청소를 해? 그래도 이제는 뭐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지.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니까? 나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 우리는 내가 청소를 하면 뭐 자꾸 너무 낮아져서 근데 성경은 어디에 처하라? 낮은 곳에 처하라. 그게 돼, 안 돼? 그게 잘 안 되고 하는 걸 보면 나는 아직도 그게 정말로 잘 되려면 뭐가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바로 영입니다. 영이 부족한 것을 깨닫는 자들이 뭐예요? 복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여러분, 성경 이런 책이야. 조건적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 그 번역자들이. 그래서 나는 아직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면 정말 가서 어떻게 위로해주고 이러다가는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져. 그렇죠? 그러면 저도 어떻게? 그래서 보면 어느 분이 좀 힘든지 다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주물러 주고 그러다가 강의는 어떻게 해? 다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현실.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성령은 뭐라 그래요? 상구야, 영이라, 네가 봐도 나는 부족하지. 영이 아직도 가난하지, 부족하지. 그거를 네가 느끼니까, 네가 왜 느끼는 줄 알아?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하나님 모를 때는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저기 저맨 뒤에 우리 저두두분 앉아 있는데 그 옆에 분이 이렇게 언니를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언니를 도와주다가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 스트레스를 확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언니를 잘 돌봐줄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응?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언니가 조금 더 나빠지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해서, 그건 사실이지.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악령이 어떻게 언제든지 방해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잘 돌봐드렸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응? 라고 자책을 하는 거야. 자책하지, 하나님은 자책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 다 부족하잖아. 너도 이번에 너의 부족한 거를 발견했지? 그게 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줬으니까, 복을 줬으니까 네가 그걸 깨달은 거야. 그렇죠? 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좋아 보이죠? 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거예요. 와라! 안 그래도 우리는 이끌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무조건적이고, 너무너무 자유롭고 편하고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영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래서 그런 복 받은 사람. 그래서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심령이 뭐예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이 안 주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정도는 천국 간다. 내가 교회를 몇개 세운지 아세요? 뭐 이래 쌓고. 내가 몇 사람을 교인 만드는 줄 아세요? 저도 한때 신나더라고요. 이상구 박사가 한국에 오면 한국의 안식 교인들 수가 뭐요?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안식 교회를 떠날 때그 사람들이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문에다가 뉴스타트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안식일 교인이 되신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저 사과의 말. 그 저는 드로를 켜놓고 저좀또 뭐야, 다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애통하는 자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려운데? 이제 첫 번째 심령이 강한 자를 깨달았으면 애통하는 자는 쉬운데? 네? 심령이 필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지. 예.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복을 받아서 나는 내 영이 이 정도밖에 아직도 부족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라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아시겠죠? 수준 낮은 번역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줄 거야. 참, 이거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고도 욕심을, 마음속에서 욕심을 없앨 수 있다. 마음을 비울 수 있다. 그분은 그렇게 되면 불교로 가야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 팔복이 아니죠. 그렇죠? 벌써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여덟 가지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온유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난 아직도 이것밖에 안 돼.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야, 영이다. 그래도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 너무 상심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 조건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 안 하지. 뭐라 그래요?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천국을 올라 그래.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야, 내가 아직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암 낫겠나? 이래서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철저히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깊이 깊이 더 깨달을수록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많이 애통하게 되고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께 더 어떻게 가깝기 때문에 그게 복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렇죠? 우리 현 이 사회와 이 세상과는 반대예요. 그래서 그 역설적이라. 그래서 기독교만큼 철저히 역설적인 신앙은 없어요. 모든 것이 제가 그래서 거꾸로라고 그러죠. 그거를 깨달으면, 이야, 이건 정말 진리구나. 정말 사랑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이미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정말 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이 왜 여기 오셨나를
정말 선포하는 이 놀라운 말씀. 이때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욕심을 비워야만, 네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만, 네가 십계명을 잘 지켜야만, 모세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잘 지켰구나, 그러면 천국을 가라, 이런 조건적 하나님 아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때까지 가르쳤던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알아들었던 백성들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복이 필요합니다. 그 복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 산상보훈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그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복으로, 그 생명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정말 치유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